안녕하세요. 뉴질랜드 브이로그 룰루소란 엔제 트위터입니다. 지난 금요일 인터넷으로 주문한 프로폴리스가 도착을 했는데요. 저도 언박싱이라는 걸 한번 찍어보려고 오픈을 안 했는데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온라인 오더는 참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물건을 구매한 케미스트 웨어하우스는 $50 이상을 구매하면 배송비가 무료인데 제가 프로폴리스를 구매하려고 웹사이트에 들어간 날 운 좋게도 프로폴리스 제품이 세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6.99 하는 제품을 $19.99에 두 개와 오럴비 칫솔모 세트와 함께 해서 제품을 무료 배송으로 받았답니다. 이 프로폴리스를 구매하게 된 데는 계기가 있는데요. 이 프로폴리스가 남편 머리에 난 뽀로지를 낫게 해주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감기가 참 잘 걸리는 편인데요. 초기 감기, 특히 목 감기에도 바로 감기를 잡아주면서 이 제품에 대한 무한 신뢰가 생겼고 그래서 프로폴리스의 효능에 대해서 찾아보았답니다. 그러면서 신뢰는 더욱 깊어졌고요. 특히 이 프로폴리스의 효능 첫 번째에 면역 증진 효과가 있다고 하니 요즘 같은 시기에 먹으면 좋겠다 싶어서 꾸준히 복용해 보려고 구매하게 됐답니다. 일단 프로폴리스가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제가 조사한 내용을 들려드려 볼게요. 프로폴리스는 꿀벌들이 자신들의 생존과 번식을 위하여 여러 가지 식물들의 사체 취한 수지와 같은 물질에 꿀벌의 타액과 효소 등을 혼합하여 만든 물질이라고 합니다. 꿀벌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폴리스를 봉상의 틈이 난 곳에 발라 병균이나 바이러스 및 말벌이나 쥐 같은 외적들을 방어하고 유충의 산란과 성장 그리고 식량인 꿀이 적절히 숙성되고 보관하기에 적절한 위생 상태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특히 여왕벌이 소방에 산란을 할 때 일벌들이 소방을 청소한 후 프로폴리스의 코팅으로 소독을 하여 산란된 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유충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게 한다고 합니다. 프로폴리스를 인체에 활용할 경우 세포의 부활과 성장을 촉진하고 활성산소의 제거를 통해 세포의 손상과 각종 질병의 발병을 막아주며 면역력과 자연치유력을 증강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준다고 합니다. 프로폴리스는 암, 당뇨, 염증 등 각종 질병에 대한 개별적인 효능도 뛰어나지만 무엇보다도 인체의 고유한 기능과 밸런스를 정상적으로 복원하여 프로폴리스를 인체에 활용할 경우 세포의 부활과 성장을 촉진하고 활성산소의 제거를 통해 세포의 손상과 각종 질병의 발병을 막아주며 면역력과 자연치유력을 증강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준다고 합니다. 프로폴리스는 암, 당뇨, 염증 등 각종 질병에 대한 개별적인 효능도 뛰어나지만 무엇보다도 인체의 고유한 기능과 밸런스를 정상적으로 복원하여 인체가 스스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질병에 대해 저항하며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는 데 더욱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프로폴리스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째, 면역 증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프로폴리스는 인체가 자체적으로 지니고 있는 면역력을 증강시켜 질병이 발생했을 때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고 질병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강한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둘째, 항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프로폴리스의 항암 효과에 대한 연구들은 프로폴리스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인체의 면역력을 증강시킴으로써 암이 발병할 수 있는 인자를 원천적으로 제거한다는 차원 말고도 구체적으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섬멸시키는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고 합니다. 셋째, 항박테리아 및 바이러스의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일반 감기와 인플루엔자와 같이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증상은 현대의학에서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분야로 프로폴리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넷째, 위궤양들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위궤양의 원인균은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으로 프로폴리스는 이 파이로리균의 증식을 억제시킨다고 합니다. 러시아와 오스트리아에서는 프로폴리스가 대표적인 위궤양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고 기타 구강궤양, 소화궤양, 궤양성 대장염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섯째, 진통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프로폴리스와 그 몇 가지 구성 성분은
토끼의 각막으로 실험해 보았을 때 몇몇 연구들에서 코카인보다 3배, 프로카인보다 52배나 강력한 진통 효과를 나타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진통 효과는 프로폴리스의 구성 성분 중 파인오센브린, 파이노스트로빈, 캐피컬 애시드 스테레 등에 의해 나타났으며 이러한 진통 효과는 프로폴리스가 왜 여러 세대 동안 구강 및 목의 상처의 치료제로 사용되었는지 말해준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프로폴리스를 사용한 치과 진통 연구에 대한 특허도 있다고 합니다. 여섯째, 혈압 강화 및 혈당 유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쥐 실험에서 농축된 프로폴리스 추출물은 혈압을 낮추고 가라앉히는 효과뿐 아니라 혈액의 포도당 수준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보여주었으며 프로폴리스에 함유되어 있는 디디드로플라보노이즈가 모세광 현상을 강화하고 혈액 흐름에서 고지방 혈증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냈었다고 합니다. 일곱째, 심장 혈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실험쥐에 인공적으로 심장 질병을 유발한 후 이에 대한 프로폴리스의 효과 실험이 실시되어졌는데 이때 강산 화성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문제를 유발하는 도소르비신이라 불리는 화학물질이 사용되었고 심장 근육의 해부는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의 생화학적 측정이 실시되었으며 프로폴리스의 효과는 심장 보호 플라보노이드인 루틴에 견줄만했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 프로폴리스가 심장을 강산화성 스트레스로부터 잘 보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여덟째, 치아 보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프로폴리스의 항균 효과, 염증 방지 효과, 국소 마취와 궤양 방지 효과들은 모두 구강 위생에 적용할 수 있는 효능들이어서 프로폴리스가 활성화되어 있는 동부 유럽과 일본에서는 프로폴리스를 함유한 치약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천연 산물들이 만성 구강염들의 치료에 비교 응용되었던 루마니아 연구에서는 프로폴리스가 치조염증과 구강 점막 염증에 유용할 뿐만 아니라 상처를 방지해주는 효과들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효능이 어마어마하죠? 그럼 다음으로는 프로폴리스 설명서에 나와 있는 복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제품은 면역을 위해서는 프로폴리스 1ml를 물에 희석하여 하루에 두 번 복용을 권장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부부는 하루에 한 번만 복용하고 있습니다. 구강 청결을 위해서는 0.5ml를 물에 희석하여 가글한 후에 삼키시면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폴리스 제품 구매 시 참고할 사항으로는 프로폴리스를 물에 떨어뜨렸을 때 뭉쳐있지 않고 물에 잘 섞이는 제품이 좋은 제품이라고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제가 구매한 제품은 물에 잘 희석되고 있습니다. 맛은 독특한 꿀향이 나는데 단맛은 없는 꿀맛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것은 저만의 방법인데요. 삼키실 때 목을 뒤로 젖혀서 목 뒤쪽까지 가글하는 느낌으로 잠깐 프로폴리스 물을 최대한 입안 뒤쪽, 그러니까 목젖 부분까지 가게 해서 잠시 멈춰있게 한 다음 삼켜주고 있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프로폴리스에 대해서 리뷰한 내용이 혹시 이 제품을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클릭은 무료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